마랑 브이로그. Hello everyone, this is Horse King Baby. It's a good morning, baby. You 순서구냐? 야, 기본적 스텝이야. 어이, 잡아잉. 스텝 밟다가 자, 1, 2 1, 2, 3 1 아침 잠어 그만 아이밥! 먹을 시간 이건 못 참아 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다음 주 토요일에 CIT 그룹 트레이닝이 있는데, 리허설. 굉장히 알차고, 체계적이고, 재밌고, 전문성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다 해놨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 점검 단계 리허설을 하거든요. 그래서. 해줄까? 그래. 아니, 좋은 날이 가라지 뭐. 감사합니다. 자, 더 높게! 자, 6, 7, 8, 9, 바로 출발! 바로 출발! 바로 출발! 밀어! 야, 야! 아, 더 밀고 가야 돼요! 자, 더 밀고! 빅! 자, 빅! 와! 자, 자기 몇 년인지 다 기억해! 아, 진짜! 뭐? 에? 뭐야?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제 디너 타임 이것만 기다렸지 바로 한국의 맛! 떡볶이! 이거 보세요. 이건 에그예요. 에그! 이건 못 참죠? 이건 못 참을 거야. 아! 오늘만 산다. 이거 못 참아. 이거 못 참아. 절대 학원 가면 우리가 돈이 없잖아. 학생 때 옛날엔 돈이 더 없었어요. 제 중학교 때 용돈이 뭐 일주일에 뭐 천 원 뭐 이 정도 했을 테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100원, 200원치를 이렇게 판매하세요. 계란은 비싸서 항상 200원, 항상 200원. 종이컵에 딱 넣어가지고 국물을 좀 드셔. 그게 베스트는 뭐냐? 바로 떡 두 개, 계란 하나. 그러면 얼마치야? 300원치지. 국물 딱 부은 다음에 거기다가 계란을 부셔요, 이렇게. 으깨서. 그럼 이제 걸쭉해지거든. 그거를 이제 마시는 거야. 와! 그거 마시고 이제 길바닥에 애들 다 죽었잖아. 다 죽었어, 내 친구들. 나만 살아났지. 야, 마시면 죽어야지. 나 고민이야.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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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confused. My right hand is original. My left hand is pepper. 둘 중에 뭘 골라야 하나? 진짜 술 안주는 약간 좀 간이 센 게 좋아. 자, pepper. 나도 페퍼 한 장이야. 후추 한 장이야. 아, 먹어볼게요. 가지고 와. 술 가지고 와! 아!
예전엔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이 육포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왜냐면 우리 긴 여행을 가야 하고 야채나 과일이나 이건 말리기 쉽잖아요. 근데 육포는 말리기가 되게 까다로워요. 곰을 공부해보면 곰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육식 동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선 누가 최고예요? 호랑이가 최고야. Tiger is the best. Hey. Right there. 하지만 곰한테 뭐다? 바로 싸대기. 우리는 같은 체급으로 싸워야 될 거 아니야. 예? 시베리아 호랑이면 시베리아 베어 데리고 와. 호랑이는 이제 양손법을 써요. 양손탑법. 이렇게 앞으로 가잖아. 사자는 훅. 뒷손으로 호흡을 때려요. 사자 같은 경우에는. 아! 호랑이는 어떻게 한다? 양손탑법이에요. 일단 오스독스 되고 그 다음에 사우스포 두 개 동시에 되는 거야. 절꽃놀이 미스터지. 아! 양손 쓰면 어떻게 돼요? 체력이 배야. 아무리 양손 싸대기로 곰을 해봤자 곰한테는 데미지가 안 들어갑니다. 곰은 고개 흔들기를 하는 애들이에요. 고개 흔들기. 호랑이는 딱 5분 정도만 싸우면 그러기 상태가 와서 아예 싸울 의지를 안 보여요. 근데 만약에 둘이서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된다 그러면 반반에 호랑이가 제압하거나 아니면 곰이 후반에는 이긴다. 그러니까 뭐냐, 이 모든 체육에서는 체력이 최고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야생 생태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기초는 뭐다? 체력. 진짜 기초 체력이야. 인생도 그래. 인생도 체력이야. 얼마나 많은 좌절을 합니까? 근데 그 좌절마다 우리가 포기를 한다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이 뭡니까? 모든 운동을 제가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기능적인 거, 기능 말 그대로 진짜 기능. 이 기능은 마치 1 더하기 1, 2 곱하기 2 이런 누구든지 다 정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 NFL 게임을 보면요, 매든 근데 보면 리시버, 제가 포지션 리시버 있잖아요. 리시버의 능력 중에 캐칭 트래픽이 있어요. 우린 저력질주잖아. 저력질주 하면서 뒤쳐다보면서 날아오는 공을 포획하는 게 어려워요, 사실상. 많은 훈련과 이제 본능을 써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는 건 어려운데, 옆에서 수비한 두 명 정도가 붙고 있고 그리고 이제 피지컬적으로 이제 계속 부딪히고 있는 상황에서 뭐 굉장한 압박감, 압박감에서 그 뛰는 상황에서 뒤쳐다보고 공을 잡아야 되는 어떤 압박 속에서도 과연 내 본분인 캐치, 공을 잡을 수 있느냐라는 능력을 캐칭 트래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1대1 능력보다 말 그대로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내야 되거나 점수를 내야 하거나 어떤 역전한 발판을 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 지역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압박 속에서도 본인의 가치가 더 올라가는 그러한 능력을 캐칭 트래픽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CIT를 한 거예요. 왜냐? 우리는 지금 운동보다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사회생활, 가정사 이런 것들이 더 우선시가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운동을 잊지 말자.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압박 속에서 우리 이겨내자 해서 이제 CIT인데, 저와 같은 운동 철학을 갖고 있는 코치진들과 열정 있는 분들과 이번 주 토요일 날,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날 한번 구독자 이벤트를 했는데, 여건상 1시간 세션에 2시간 40명밖에 안 돼요. 20명. 그래서 놀이반, 기능반. 기능반은 말 그대로 기능을 배우는 거고, 놀이반은 이제 진짜 운동 쉽고 재밌게 할 수 있는 거. 운동이 되면서 재밌는데, 진짜 재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놀이반에 저는 좀 더 비중을 더 크게 두고 싶은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40명 모였는데 몇 명이 지원해 주셨냐면 무려 2,000명 정도의 지원자들이 지원해 주셨어요. 나는 이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말 감동 먹었어요. 저희가 정식 어떠한 뭐 운동 단체도 아니고 그냥 구독자 이벤트이기 때문에 준비할 만큼 준비를 하는데, 우리 코치진들도 이제 계속 이제 배우고 있는데, 내가 더 커서 40명이 아니라 400명도 수용할 수 있는 그냥 뭐 운동의 축제, CIT뿐만 아니라 뭐 크로스핏이든 뭐 핸드볼이든 미축구든 그냥 다양한 이벤트를 열어서 스포츠 코너야. 오빠! 저거 뭐야? 저건 미축구라고 하는 거야. 오빠 재밌겠다, 한번 하자. 오빠! 스핀 해야지. 오빠 나 잘했어? 굿.
해가지고 뭐 마이 프로틴이다, 뭐 하이밥이다 이런 거 팍팍팍팍팍팍팍팍 가족들도 같이 오고 응? 야 커플이랑 와서 같이 운동하고 야야 이번 구독자 이벤트가 나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이고 좋은 징조인 것 같아요. 남자가 2,000명 중에 2,000명 중에 한 1,950명 정도 지원하셨는데 아무리 혹독한 혹한 이 날씨에도 압박에서도 스트레스를 이겨내면서 나아가야 된다. 아, 그럼 이제 가시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는 뭐? 젤링스. 젤링스는 아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미국에서 1위를 하고 있는 육포 회사고 저는 이제 미국에서 많이 먹었었죠. 근데 운동 중에 되게 많이 먹었었고 근데 이게 간식이라고 많이 얘기하지만 저는 간식보다는 운동 끝나고 먹거나 뭔가 가볍잖아요. 육포라서 뭐 샌드위치를 막 운동 끝나고 먹고 아니 그냥 좀 씹는 느낌? 그래서 좀 씹고 막 이런 에너지를 조금 보충한다는 느낌으로 많이 먹었었는데 간식으로 먹기 되게 좋아요. 그리고 술안주, 당연히 술안주도 좋고 어쨌든 이게 소고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백질 함량이 많다라는 것은 상식이죠. 그 다음에 이거 애플우드로 훈제한 거예요. 뭐냐면 특유의 향이 있어요. 바베큐 파티 같이 바베큐 문화가 있잖아. 거기서 느낄 수 있는 그런 향이에요. 예. 네. 여기 보시면 이게 두툼하거든요. 육포가 굉장히 두툼하고 아, 질기지 않아요. 깔끔하게 씹히는 식감을 가지고 있고 맥주랑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역시 우리나라 시중에서 파는 육포랑은 달라요. 드셔보시면 알겠지만 식감이라든지 향이라든지 여러가지로 굉장히 좋아요. 게다가 이 고기가 뉴질랜드산 청정 소고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품질도 확실하고 그냥 말 그대로 미국 1위! 그 고기를 좋아한다는 미국에서 1위하는 육포입니다. 그래서 뭐 한번 잭링스 이거 육포 한번 드셔보세요. 아, 또 광고주님이 또 좋아하시는 멘트로 뭐 오늘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브이로그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로 감사드리면서 여러분들 미국 1위 하고 있는 육포 젤링크스의 뉴질랜드산 청정 소고기 육질이 두껍고 씹기 딱 좋은 우리 육포를 한번 드셔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Alright, I'll see you later, baby. Yeah.